오늘 잘 어울리네. 이런 리듬 타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저요? 방금요? 보셨나요? 감사하게 이런 연기를 주셔서 최대한 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. 물만두도 좋지만 그만두 좋지. 전 시리얼 할 때도 뭔가 이렇게 우유 넣고 시리얼을 네, 뭐라고요? 이렇게 릴스 보고 있었어요. 강아지하고 햄스터 이렇게 영상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해요. 친구가 이제 저희 집 뒤편에 이제 저희 산이 있어요. 사전 녹화를 마치고 와가지고 지금 다 땀 범벅. 아 진짜로요. 진짜 말 안 들어요. 진짜. 여러분 여기는 인기가요예요. 여기 매점도 막 와서 되게 신기하다 이런지도 벌써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 옷을 입고 이제 마지막 무대를 하러 갑니다. 제가 처음이거든요. 이렇게 후보에 오른 게. 그래도요. 생각하는 의자에 좀 앉아놔야 될 것 같아요. 키빈이랑 싸웠을 때 좀 무섭게 말했어요. 고쳐, 여러분. 키빈이가. 컷! 약간 깜짝 인터뷰를 하고 와서 약간 들떠있어요, 지금. 리키 카메라 보지 마세요. 내가 연출을 그렇게 표정으로 하고 있어. 너무 예쁘게 촬영을 잘 하고 있어요. 아시죠? 옷이 엄청 많거든요. 그걸 다 찾아서 뭐에게 주겠다. 약간 이런 내용을 담은 그런 스토리여가지고 한 노래 나올 때 더 패션이 오는 것 같아요.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는 제로베이스원으로 이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! 바이올린. 아니 나 한유진 이게 너무 웃겨. 오. 둘, 셋! 아, 한민혁. 죽겠어요. 김혜수 대우님 잘 아시네요. 죽겠어요. 3살 많을 때 18살 때 한번 와보고 19살 때 한번 와봤었거든요. 생각이 나지 않을까? 그리고 아 열심히 잘 살았다 이런 느낌도 들것 같고 전면은 안 온다고 해놓고 울어가지고 탱커 화이팅! 저의 오늘 TMI는 문신을 안 가렸습니다. 오랜만에 이렇게 좀 이렇게 멋있게 하려고 문신 안 가렸습니다. 간식 안 가렸다 이랬거든요. 부담감보다는 찬과 이 하트들 가지고 그 상 계기로 발음 좋은데요? 내감. 하우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포장을 예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회식할까요? 첫 출근이니까 봐드릴게요. 한딩. 이런 거 찍어. 섹시하게 마셔야겠어. 연령을 고지하는 장면을 촬영할 건데. 오. 영점. 근데 한선한데 막 괜찮습니다. 그 매춘 건 알아요. 나는 건우. 아니 시작 안 했어. 아직. 아 진짜. 오늘 촬영이 있어서 왔는데 팬 콘서트 이제 포스터 촬영하러 왔습니다. 이라 살짝 부은 것 같기도 한데 잘 예쁘게 이렇게 맞춰주시겠죠? 와, 와라니요. 그래도 규빈이 다섯 명이 그렇죠, 컨트롤 할 수 있을 것 같아. 생일 빛내. 예? 생일 빛내. 예? 잘 예쁘게 생겼다. 어디가요?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엠카운트다운의 새로운 MC 한빈입니다. 저는 지금 자기 전에 이제 씻기 전에 잠깐 카메라를 켰는데 내일 제가 첫 네 데려갔어요. 안녕하십니까. I envy you 막 이러고 응원을 해주더라고요. 네 봐요. 안녕. 사랑해요.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엠카운트다운 대기실에 도착을 했습니다. MC 한빈 이러니까 약간 또 새로운 느낌인 것 같아요. 이 제작진 분들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. 이것도 준비하셔가지고 이게 혼자 하는 무대가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조금 떨리긴 하는 것 같아요. 러브 유. 예.
끊을게 제가. 피곤해서 저는 이만 정리하고 자러 들어가.